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 소아과의 닥터 데이비드 청입니다. 여러분들은 의학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병을 아예 뿌리채 없앨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그러나 사실은 의사들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이 통증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의사들이 보통 진찰을 하고 처방하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들었다든지 또는 이 상처가 생겼다든지 또는 암이 생겼다든지 또는 육체적, 정신적인 이 고통이 생겼을 때 이것을 우리가 약을 쓸 때는 원인을 치료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물론 항생제로 그렇게 치료할 수 있는 병도 있지만은 많은 병들이 원인을 없애지 못하는 그런 자연치유에 맞게 되는 시간에 맞게 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죠. 물론 수술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때로는 증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수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마취를 해서 증세를 고통을 없애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없앨 수 없는 그런 고통이라면 우리 뇌에서 아예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감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요법이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정신을 딴 데로 돌려서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우리가 OTC 드락이라고 하는데 보통 over the counter 그러니까 의사의 처방 없이도 우리가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약이 가장 오래된 약이 사실은 아스피린입니다. 아스피린은 우리의 그 통증을 도와주는 그런 약으로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3,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역사가 길지요. 그런데 그 다음 바통을 이어받은 것이 사실 아세트아미노펜, 보통 우리가 타일리놀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이 1956년도에 이것이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한 60년 가까이 됐죠. 그리고 아이부프로펜이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기 시작했는데 1969년도부터 나왔지만은 아주 최근에 이제 점점 더 이 타일레놀을 대체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진통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보통 오버 더 카운터 메디슨 안 되면 이 처방약을 받게 되는데요. 이 관절염 같은 것을 위해서 네프로신이라는 그런 처방약이 있고요. 또 이제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이 나코틱 중에는 코데인이 많이 쓰이죠. 옛날부터 이제 몰핀이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수천 년 동안 써왔지만은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주로 이 기침과 통증에 도움이 되는 코데인만 추출해서 쓰기도 하고 또 그것을 더 부작용을 줄인 것으로 이 데메르라는 그런 약을 이제 병원에서 수술 후에 또는 여러 가지 심한 항암 치료 후에 고통이 있을 때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옥시코돈이라든지 하이드로코돈 이런 약들이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요즘은 아주 새로 허가된 진통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진통제는 수천 년 동안 알려진 진통제인데 이것이 마약 의존성이 생길까 봐 그동안 금지되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 마리화나를 이제 진통제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든지 또는 아주 만성적인 고통 그런 질병에 이 마리화나가 진통제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제한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아마 더 많이 제도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약들이 없을 때, 약이 없을 때는 어떻게 그러면 통증을 다스렸을까요? 옛날부터 내려온 것이 이 냉찜질입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보통 24시간 이내에는 한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냉찜질을 하게 되는데요. 타박상이라든지 또는 염좌, 이
삐인 것을 말입니다. 삐거나 또는 만성 관절통이 이렇게 열이 나면서 이 관절통이 있을 때 시원한 것을 대면 얼음 찜질 같은 이런 것을 해서 이 통증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이 아이스팩이라든지 아이스백 또는 콩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얽혔다가 그것을 이렇게 통증이 되는 그런 방법이 서양 사람들에게 쓰이고 있는데 frozen peas, 완두콩 같은 것을 얽혀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 타월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열찜질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이제 다친 지 보통 한 24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열찜질, 히트 테라피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근육이 수축되는 것을 풀어서 우리가 이 통증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다치면 엄마가 와서 이렇게 호 해주면 낫죠. 여기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사실은 열찜질 효과도 있습니다. 여기는 모이스트 히트이 있습니다. 그 핫 타월이라든지 웜 타월, 웜 배스, 핫 샤워, 자쿠지 이런 것들을 하면 통증이 좀 더 좋아지죠. 그리고 드라이 히트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히팅 패드라든지 소프트 히트 또는 적외선을 사용해서 이 통증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다쳤을 때는 부목을 씁니다. 이 부목이 통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스프린트를 하게 되면 또는 브레이스를 하게 되면 근육이 안정되어서 이 근육이 늘어날 때 또는 움직일 때 통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휴식이 제일 중요한데요. 골절이라든지 염좌나 또는 인대가 이렇게 찢어졌든지 이럴 때 이런 부목을 대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죠. 그 외에는 이제 피부 전기 자극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진짜 전기를 이 침에다 연결해서 이렇게 transcutaneous electric nerve stimulation이라는 TENS, TENS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이 한방이나 또는 카이로프랙틱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나왔던 우리 한국 사람이 개발한 이 제네슨 터치 이것도 전자기를 이 신경을 자극을 해서 통증을 완화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식이요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오렌지라든지 당근, 딸기 종류 이런 것이 옛날부터 이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 같은 거, 류마티스 관절염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요법을 하는데요. 수영이라든지 물속에서 하는 수중운동 또는 산보라든지 에어로빅 운동 이런 것들이 때로는 이 운동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제 동양에서 많이 쓰는 이 침술, 에큐팡처 이런 것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효과는 물론 뭐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은 이 보통 약을 먹어서 4시간, 6시간 이렇게 되는 것보다 침술을 이렇게 써가지고 또 하루 또는 일주일 이렇게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이 침술을 쓰면 자연 진통제인 그 엔돌핀이 몸 안에서 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침술이 요즘 서양 의학에서도 서양 병원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 통증 치료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안찰요법이 있는데요. 마사지입니다. 이 마사지를 하면서 근육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다쳤을 때 엄마들이 이렇게 문질러주면 빨리 낫죠. 엄마손이 약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사지 요법으로 통증을 다스려왔고요. 그 외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개발한 이 요가 요법, 사람들이 릴렉스 하면서 스트레스를 감소하면서 이 통증이 완화됩니다. 요즘은 이제 뮤직 테라피가 있습니다. 음악 요법, 음악을 듣는 거나 또는 음악을 연주하면서 릴렉스하고 이 통증에서부터 해방되는 그런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정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통증, 사랑하는 님을 잃어버려서 또는 사람이 죽어서 힘들 때 그런 고통을 이런 음악 요법이라든지 미술 요법 이런 것으로 많이 도움을 보고 있습니다.
취미요법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만든다든지 또는 공작을 해서 이 색종이를 접는다든지 이런 취미를 가지고 악기를 한다든지 또는 골프를 해서 오히려 정신적인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우리가 통증과 싸우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국소신경마취가 있습니다. 이 척추를 다쳐서 교통사고라든지 이 다쳐서 이 척추 통증이 상당히 오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하기도 애매하고 또 수술을 해서 단 나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술을 하기 전에 우리가 국소신경을 마취하는 또는 이 척추신경을 마취하는 그런 요법을 요즘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과가 지금 분야가 이렇게 많이 넓어졌어요. 요즘은 보톡스를 이 통증 완화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만성근육통이라든지 척추신경통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를 많이 쓰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신경절제 수술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아예 이 고통을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의 통증에는 참 육신적인 통증도 있지만 정신적인 통증이 있고 우리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천들도 이런 고통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 돌아보면 아픈 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적 고통이 있으면 그만큼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고통을 보면 우리가 모르는 고통도 하나님만이 아는 미래의 우리의 축복의 씨앗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 세상 고통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단비 방송을 많이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사랑과 정성으로 진료하는 정인국 소아과는 37-28 팔슨스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718-961-1600입니다.